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철문점 T입니다. 오늘은 집에 혹시 요 깔깔이 6mm 스패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굳이 구매를 하셔가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요 6mm 깔깔이 스패너를 가정에 들고 계시면 이걸로 라쳇 렌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쳇 렌즈란 게 뭐냐면은 스패너라는 게 이렇게 걸고 돌리고 빼고 걸고 돌리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보완해서 나온 게 이렇게 깔깔이로 된 스패너잖아요. 라쳇 렌즈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근데 만약에 물건이 밑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쓰시고 싶으실 때 쓰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눈치를 채신 분들은 벌써 채셨을 거예요. 요 6mm 스패너가 6파이로 되어 있잖아요. 뒷깔깔이 부분이. 근데 임팩에 관련된 부속들은 전부 다 6.35파이로 나옵니다. 뭐 십자 비트라든지 아니면은 육각 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자 비트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6.35파이로 나오기 때문에 임팩과 관련된.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라쳇 렌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십자든 일자든 별이든 비트의 종류만 들고 있으면은 라쳇 렌치로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시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요 13mm짜리 육각 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13mm짜리 볼트를 푸시려면은 드릴을 꼽고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딱.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쪼우거나 뒤집어서 넣으시면은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쓰시다 보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 빠지는 거는 또 간단하게 요게 드릴 십자 비트에 자력을 올려주는 자화기인데요. 이 자화기를 여기다가 넣게 되시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가정에서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라쳇 렌치가 완성이 돼요. 보통 시중에 파는 소형 라쳇 렌치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 별, 일자, 뭐 육각, 십자 이렇게 막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6mm 스패너 하나만 사용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거를 하나하나 사시면 되긴 합니다. 뭐 보통 그런 소형 라쳇 가정용 렌즈들이 한 2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거는 또 내구성이 너무 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6.35에 관련된 모든 게 장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구매하셔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육각 비트고요. 십자 비트를 사용하실 때는 사실 자화기가 두 개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 비트는 이렇게 관통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자화기를 박아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제가 하나만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빠지진 않거든요. 뭐 물론 되게 편하진 않는데 뭐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6mm 스패너가 하나가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제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6.35파이에 관련된 거는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저희 과장님이 실제로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한 번씩 해드렸는데 구매를 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용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은 요 6mm 스패너로 가정용 간단한 라쳇 렌치를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촬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문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